아이들 키 성장에 관심 없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것 하나만 잘 챙겨 먹어도 키 쑥쑥 크는데 도움 줄수 있습니다. 치료로 챙길 수 있는 아이들 성장과 가족 건강. 오늘의 주인공은 갈치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갈치의 효능. 짧고 굵게 모아봤습니다. 갈치의 효능 첫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겁니다. 위산을 분비하는 가스트린 호르몬을 덜 자극해서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식욕을 돋구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환자의 영양을 채워주는 단백질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여름에 찬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소화기관의 온도가 떨어져서 소화효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통 소화효소는 35도나 40도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거든요. 이렇게 속이 냉해지기 쉬운 계절에 따뜻한 성질의 갈치는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갈치는 흰살 생선이지만 지방이 많습니다. 그만큼 EPA와 DHA가 많이 들어있죠.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기억력을 올려주고 인지 능력 향상을 시켜서 분해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리놀렌산 등도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동맥 경화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혈전을 해소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우선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면 당연히 뇌로 가는 산소의 양도 많아져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인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치는 아이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도움되는 혈관 건강 식재료인 거죠. 갈치는 단백질 함량이 100g당 18.5g으로 높은 편이라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진 연어는 100g당 20g, 또 소고기는 12.6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치의 단백질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영상 처음 시작할 때 갈치 잘 챙겨 먹으면 아이들 성장에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치에 들어있는 고단백도 이런 이유가 되지만 더 결정적인 건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덕분입니다. 라이신은 사람의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은 필수 단백질인데 특히 한국인처럼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에서는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라 외부에서 꼭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치에는 그 라이신이 풍부합니다. 또 나트륨, 칼슘, 인 같은 무기질도 풍부해서 성장, 발육, 골다공증에 효과적인 식단을 가능하게 해주죠. 아이들에게 단백질 챙겨주실 때 보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갈치도 꼭 자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치는 신경 안정과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데 풍부한 트립토판과 칼슘 때문입니다. 두 성분 모두 예민하고 긴장된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트립토판은 꼭 기억해 두실 만한 단어입니다. 트립토판이 삶의 질을 확 올려주는 핵심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데, 세로토닌이 풍부하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밤이 되면 세로토닌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세로토닌과 수면의 질을 올려주는 멜라토닌이 모두 트립토판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을 따로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갈치에는 이런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신경 안정, 불면증 둘다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 야맹증 같은 안구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이 갈치에는 많은데 이 성분은 특히 시력이 약해지는 걸 막아주기도 하지만 피부 노화나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이 산화되는 거, 노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갈치의 효능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라 소화기가 약하거나 출산 후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흰살 생선이지만 EPA, DHA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죠.
그 덕분에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전 예방이 돼서 성인병 예방,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 풍부해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의 영양 균형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때 키 크는데 좋은 음식으로 갈치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심리적 불안과 수면장애로 힘드시다면 갈치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트립토판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수면에 도움되는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니까요. 다음 시간은 이렇게 유용한 갈치 잘 이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식재료 소개하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